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 놀러 왔냐면, 테라리움을 가르치시고 매장 경영하시는 배 선생님한테 놀러 왔어요. 바로 우리 동네라 전 자전거 타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 거를 몰랐다는 게 정말 아쉽고,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볼 건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 지금 너무 긴장했어요. 진짜 너무 긴장했어요. 딸꾹질 하면 안 되고, 그냥 긴장 많이 지금 한 시간 동안 풀어드렸는데도 조금, 이 카메라 들이대면 누구든지 좀 그래요. 근데 자꾸 연습하면은 카메라 샤워 받으시면 선생님 예뻐도 지시고 지금 충분히 예쁘시지만 많이 오늘 부족하죠. 이런 거 설명도 좀 듣고 제가 잘 모르 식물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한데 모르니까 여쭤보러 온 거예요. 선생님 자기소개 조금만 팁뭐몇 분만 뭐딴 얘기 하셔도 되고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통합동에서 꽃집도 운영하고 지금 현재 테라리움을 교육하고 있는 배성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 테라리움 협회 서울 남부 지부장으로 해서 여기서 그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격증 교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게 앞에 보이는 이런 테라리움을 함께 만들고 이게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면서 좀 힐링 공간을 하려고 지금 이런 작업장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너무 네. 굉장히 무게도 있고, 바다, 뭐, 산호초 표현을 한것 같은데, 선생님, 이런 거는 배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배우는 거는 보통 우리가 자격증이 2급 자격증도 있고 1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근데 2급 자격증에는 테라리움의 거의 기본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1급 자격증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물 표현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2급은 한 주당으로 한 4주, 5주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이런 작품들은 레진 작업들이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에 끝나는 건 조금 어려워서, 예, 그러니까 한 작품이 끝나려면 1주, 2주 같이 연결해서 해서 좀 완성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 5주 정도 예상을 해주시고, 저는 최대한 좀 시간이 되시면 같이 좀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고 좀 시간이 되신다면 좀더 길게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모래도 있고 바닷물 같고 이거 작은 우주 뭐 태평양 바다를 맞아요. 표현한 것 같고 굉장히 세계가 심오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한 작품당 우주라는. 한 작품을 할 때는 한 2주 정도.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이게 굳어가는 경화되는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2주 정도로 두 번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되네요. 선생님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씩 터치만 하고요. 되게 어려운 분야 같아요. 선생님 이 식물을 사랑해서 이 일에 전문적으로 뛰어들게 된그 경위와 기간 이런 건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23살, 거의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풍납동에서 꽃집을 하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꽃집은 한 22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한양대 쪽 앞에 사고 그 신촌 쪽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IMF 오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풍납동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2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IMF도 20년 더 됐어요. 예, 웬일? 결혼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죠. 선생님 애가 고3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 애기 5살, 3살 아니에요? 아, 웬일이니? 이렇게. 얘기는 안 아니, 하려고 아니, 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아, 맞아요. 나와.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다 보면 손님들이 뭐 누나, 이렇게 언니 같아요, 아가씨 막 이렇게 언니. 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아줌마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언니 있죠. 같아요, 아가씨 그래서 같아요. 그때마다 아,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선생님, 이게 통해 예. 굉장히 베테랑이고 관록이 있으시네. 근데 선생님, 너무 멋져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작은 용기 안에다가 이런 자연을 좀 표현을 하고
하는 게 뭔가 집중이 되면서 그렇죠. 예, 그거 만들고 있을 때 되게 힐링이 된다고. 맞아요. 이게 원예 치료 같은 예. 분야잖아요. 꽃 예. 키우는 맞아요. 게 우울증 예방도 예. 되고. 그래서 흙을 파면서 우울증 네. 치료가 된다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떤 자연 소재를 만들고 그 흙 냄새를 맡고 그렇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하고 나면 항상 좀 뿌듯하고 좀 보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 수업을 하려면 그 전날부터 되게 준비를 좀 많이 그쵸,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다 이게, 무거운데 어떻게 갖고 다니죠? 아우, 제가 힘이 좀 좋아요. 힘이 좋아요. 힘. 네, 우선 꽃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튼튼한 체력.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이건 뒤집어지면 안 되죠. 가져갈 때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거 가져가실 때는 이게 다 움직이지 않게끔 그래서 말이야. 상자 다 해가지고 중로동. 예,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중로도 굉장히 리스펙트 단어가 네. 떠오릅니다. 저기 선생님 여기는 연구소고 매장은 또 어디 있어요? 아, 매장은 풍납 1동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풍납 2동에서 여기 극동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풍납 1동 매장은 풍납 1동 그 도깨비 시장? 거기, 네, 거기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그 사이에 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상관이고 좋은데 둘 다 자리하고 계셔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생님 좋아서 네.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네, 오시면 그래도 좀 여기가 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셔서 네, 참 감사하죠. 맞아요. 네. 선생님 작년에 코로나지만 그래도 맞아요. 지금 올 벌써 3월달 접어들었고 맞아요. 작년 말고 그 재작년 네. 그때까지 네. 활동 상황은 어땠나요? 코로나 하면서 되게 힘들긴 했어요. 다 똑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저 진짜 보통 우리가 드러나 있는 노래방 뭐 이런 맞아요. 운동기간 이런데도 이런 예, 뭐 헬스장 이런 데 막 하나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행사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행사 맞아. 근데 행사가 딱 있다가. 행사를 하기로 했다가도 그렇죠. 코로나로 취소. 인해서 바로 전날 모든 예약해 놓고 나서 바로 전날 취소되는 것처럼 사다 놓은 거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죠. 난리가 났죠. 그 네. 똑같구나. 똑같구나. 네, 그런 일이 너무 허다하게 진짜. 있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좀 버티고 여기를 견디면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백신도 나오고 해서 그래도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4월부터는 다 풀린대요. 사람들 가깝게 네, 그렇죠. 선생님 롯데몰에 가보셨어요 네. 한번? 롯데몰이요? 롯데 그 타워몰에 나 한번 네. 갔다가 네. 코로나 다 풀린 줄 알았어. 사람 너무 많고 그래요? 먹는 거 먹는 데는 안 갔으니까 내가 거기 가보고 진짜 너무 놀랬고 시내에 종로통에 뭐 광화문에 콜밭에 카페 갔거든요. 그래서 다 앉아서 빈자리였고 다 뜨개질하고 그래요. 조심 정말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갑갑이 그게 다래가지고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좀 이제 빵 터지지 않을까 선생님? 그죠? 빵 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날을 기대해 봐야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코로나 막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손님들이 이제 꽃이 되게 힘들다라는 걸 왜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죠. 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또 힘들어. 오셔가지고 집에다 그냥 꽂아놓으신다고 한두 송이씩 사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고맙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선생님 간절함과 감사함과 내가 굉장히 겸손해졌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품도 빠지고 뭐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깨달은 거 좀 버블이 빠지고 좋은 점? 설명하기 굉장히 좀 힘드네요. 쉽진 않지만 맞아요. 공감하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는 올해 내로 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ING, 뭐 위드 코로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셨는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뭐 코로나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좀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나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그냥 진행을 하면서 이 우리가 이제 다 마스크 쓰고 모든 걸 이제 멈추면 안 되니까 다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백신 나오고 나서 들어가지고 이제는 비대면 관련해서는 영상을 계속 쭉 보낼 예정을 하고 있어요. 줌 강의, 테라리움 줌 네. 강의는 계약 안 하세요? 아니 그것도 해요. 하시죠? 네. 어디 송출한 거 있으세요? 지금 이제 유튜브 유튜버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한 몇 군데 뭐 복지관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만들어져 이제 만드는 영상을 되게 천천히 해가지고 맞아요. 네, 올려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되게 어린 친구들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 보고 만들어 보고 이제 키트 상품도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아, 네, 그래서 많이 하셨구나. 그거를 이렇게 딱 하니까 없어, 정말 똑같이 만드세요. 되게 신기하게 정말 잘 만들어져서 갑갑하고 좀 네.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네. 그쪽밖에 어떻게 소통 그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집에서 나가기 그러면, 싫은 거 있어, 선생님. 집에서 나가기 싫은 게 생겨가지고. 어, 맞아요. 이거. 누가 만나자 그러면 싫고. 네, 진짜 정말 에센셜한 관계만 남고 나머지가 다 무너져가지고. 네,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왜 네. 나한테 나오라 그러지? 뭐 저쪽에서 네. 부르면 이상하고 내가 부르죠 안 되고 막 이런 게 네. 붙여가지고 네. 좋아지겠죠, 뭐 선생님 좋아지겠죠. 우리 많이 애써요, 선생님 좋은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 선생님 준비 없이 이렇게 막 달려들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작품 설명 뒤에 있는 거 하나하나 정말 다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2탄 또 찍으러 올지도 몰라요. 2탄이요?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서로서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네.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